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수국꽃 축제가 청관산자락 정남진 수목원에서 열립니다. 숲속에서 야영도 하고 숲길도 걷고 수국꽃 향기와 함께 가족, 연인,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곳 정남진 수목원 수국꽃 축제. 안녕하십니까. 직사방송 한시미 임낙관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꽃 양귀비입니다. 아름다운 꽃 양귀비를 소개하고 마약 성분이 있어 단속 대상인 양귀비와 구별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감상하시기 전 아직도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가을 안에 하늘거리는 코스모스가 있다면 초여름 하늘 아래는 화려한 꽃 양귀비가 있습니다. 지금 장성 황룡강 친수공원에는 아름다운 꽃 양귀비와 안개꽃이 어울려 사진가들과 많은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신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꽃 양귀비, 보통 핏빛 붉고 화려한 꽃잎이 줄을 이루지만 가만히 보면 색상이 각양각색입니다. 코스모스는 청초하고 순수한 느낌을 주는 반면 꽃양귀비는 발색이 진해서 그런지 화려하고 농염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길고 가느다란 줄기 끝에 핀 꽃양귀비는 꽃이 얇고 주름진 한지로 접은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원예종으로 재배 가능한 꽃양귀비는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와 달리 마약 성분이 없어 합법적으로 재배가 가능한데 다른 이름으로는 개양귀비, 우미인천하고도 하고 애기 아편꽃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꽃을 보면 꼭 물어보는 꽃말이 어떤지도 알아봐야겠습니다. 원래 꽃들이 색상에 따라 그 꽃말을 달리하듯 꽃양귀비의 꽃말도 꽃 색깔에 따라 꽃말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붉은색은 위로와 위안으로 주위에 지치고 힘든 이가 있다면 붉은색 꽃 양귀비 한 송이를 선물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양에서는 전쟁에 아스라이 사라져간 영혼을 기리는 꽃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색깔별 꽃말은 주황색은 덧없는 사랑, 하얀색은 망각, 붉은색은 몽상, 자주색은 허영과 사치를 뜻한다고 합니다. 푸른 하늘 아래 붉은 양귀비 꽃이 하늘하늘 춤을 추는 초여름의 풍경. 보통 양귀비 하면 화려한 빛깔의 붉은 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사실 양귀비 꽃은 분홍, 노랑, 주홍, 하얀색 등 다양한 색깔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색깔마다 개화 시기도 다릅니다. 양귀비 꽃의 개화 시기는 보통 5월부터 7월 초순까지인데 파종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가을에 파종된 꽃양귀비 종자는 5월 말쯤 꽃을 피우고 봄볕에 파종된 씨앗은 7월에 꽃을 피워낸다고 합니다. 잉글리시 포피라는 품종의 양귀비 꽃이 5월 초순에 가장 먼저 노란색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이후 분홍, 빨강 등 다른 색깔 꽃이
피어나서 6월 중순이 되면 선명한 붉은색 양귀비꽃이 한창이 된다고 합니다. 양귀비와 우리가 보고 있는 꽃양귀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꽃양귀비는 개양귀비라고도 불리는 꽃으로 진짜 양귀비와는 다른 꽃입니다. 생김새부터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개양귀비는 잔털이 많고 키가 그렇게까지 크게 자라지는 않습니다. 붉은 양귀비 꽃이 피어 있는데 잔털이 없고 사람만큼 키가 큰데 줄기가 곱게 자라 있고 잎사귀가 초록초록하지 않고 약간 회색빛을 띈다면 이 꽃은 단속 대상인 마약 성분을 가진 진짜 양귀비입니다. 볼 것도 없이 무시하시고 지나치세요. 만지거나 한 송이만 꺾어서 소지해도 무조건 처벌 대상입니다.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려도 시끌시끌하게 됩니다. 화려한 자태로 이어가는 꽃양귀비를 보며 이런 생각을 떠올립니다. 양귀비는 아편의 꽃이자 미인의 상징으로 둘 다 치명적인 면이 있습니다. 아편은 덜 익은 씨앗 꽃두리에 상체를 내 흐르는 유액을 모아 만드는데 청나라 말기에 사람들이 중독이 되어 나라가 망했으며 그리고 이에 앞서 당나라 때에는 현종왕제가 미녀 양귀비에 빠져 결국 나라가 망국의 길로 들에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흔히 양귀비를 가리켜 경국지색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워도 너무 지나치면 나라를 망하게 할 정도이니 무엇이든지 적당한 게 좋은가 봅니다. 빨간 탄색의 꽃안귀비는 도도하면서도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하늘거리는 꽃잎, 선명하고 요염한 색깔은 가히 경국지색이라 할 만합니다. 피는 모양새는 한없이 요염하며 엷은 한지 같은 느낌의 꽃잎은 바람에 불면 휘어지면서 그 색을 더욱 도드라지게 합니다. 그 어떤 물감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의 색으로 보는 사람의 시선을 녹이고도 남겠습니다.
역사방송 시청자 여러분, 아름다운 꽃안김에 대해서 조금은 전달이 되셨는지. 그러나 우리 직사들은 그냥 아름다움으로만 봅니다. 단순한 직사. 지금까지 촬영, 편집, 내레이션의 직사방송 임낙관입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